안녕하세요. 홍성농원입니다. 자금 자두 선별 중입니다. 오늘은 7월 7일. 예, 지금 이 자두가 상당히 굵지요. 예,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가기 전에 아침 일찍 해가지고 나온 것을 작업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한 손으로는 자두를 부어야 되고 또 한 손으로는 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작업이 좀 순조롭지는 못합니다. 지금 이거는 왕대석. 지금 사실 이게 알은 굵고 알이 사과만합니다. 사과만한데 이게 결코 맛있는 건 아닙니다. 지금 지난 7월 초에 비가 두 번 오는 바람에 이 자두 물 먹어가지고 알이 물해가지고 퉁퉁 부은 겁니다. 이거는 그렇게 마시는 건 아니고 왕대석. 예. 그러나 여기에 오늘 어제 일찍 작업했는 로얄. 요 까무 짭짭하면서 요거 로얄. 요거는 단단하고 지금 요 시즌에 예 나올 건데 요거는 아주 맛있습니다. 단맛이 강하고요. 예. 혹시나 자두를 사먹는 분은 너무 크다고 좋은 게 아닌데 이 대석 종류 지금 물 먹어가지고 요거는 좀 딱딱하지만은 뭐 요런 거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조금 약간 몰랑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. 크다고 무조건 맛있다는 게 아닌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또 촬영도 해봅니다. 의성농원에서 오늘 계속 작업 중인 모습을 촬영하겠습니다. 자두가 너무 예뻐요. 자두가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다고 맛있는 게 아니고 못생겨도 너무 찝찝해도 아주 요 로얄 멘트로 까무 짭짭해도 어디가 이 로얄 까무 짭짭해도 이게 더 맛있습니다. 로얄 특히 왕대석의 문제가 뭐냐면은 7월 초에 비가 오고 해마다 자두 농사를 지어보지만은 비가 오면은 왕대석이 자두 알이 굵은 게 문제가 아니고 요때 되면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요 수확학 시즌에 그래가지고 맛이 좀 떨어진다는 게 그래가지고 요런 경우는 이제는 자두 왕대석만큼은 3비탈에 키워야 물이 잘 아주 잘 빠지는 곳에 키우면은 그 가격을 잘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왕대석은 또 후무사처럼 손으로 선별해야 됩니다. 우리는 이제 기계 라인을 돌리고 있는데 이 아주 분도 안 닦이고 딱딱한 뭐 딱딱해야 또 좋아하니까는 그래 아주 맛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 어차피 심켜 있는 거를 따다 수확하다 보니까는 물 먹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그렇다고 다 먹었다는 게 아니고 일부입니다. 지금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 이런 건 아주 괜찮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예, 오늘 여기까지만 촬영하고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.
바빠가지고 정신없습니다 지금. 지금 뭐 왕대첩 종류는 특다이가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. 특다이는 의성농원에서는 70g 이상, 80, 90. 지금 뭐 보통 이런 건, 아이고야, 썩 해놨구나.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g 가까이 나옵니다. 사과 90g 가까이 나옵니다. 예. 요까지만 촬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